안녕하세요. 행복 주는 밭입니다. 오늘은 2020년 8월 15일 광복절이고요. 예, 드디어 장맛비가 어느 정도 지나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마지막 장맛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내리지 않고 있네요. 뭐 이제 내려봤자 하루 이틀 내리고 이제 끝날 것 같은데. 예, 지금 보시다시피 아스파라거스를 심어놓은 하우스가 이렇게 노랗게 변했습니다. 예, 항상 이맘때쯤 되면은 아스파라거스가 예, 장마철에 물기를 너무 먹어가지고 이렇게 이파리가 다 죽어버려요. 죽고 예, 병충해가 좀 생기거든요. 병충해가 이렇게 생기고 병도 생기고 세균성 병도 생기고요. 이렇게 보면은 충도 많이 나와 들어와 있어가지고 이렇게 누렇게 뜨게 됩니다. 예, 물을 너무 많이 먹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예, 암컷 아스파라거스도 있죠? 이렇게 씨앗을 맺고 있습니다. 예, 암컷 아스파라거스 이렇게 보면은 씨앗이 맺혀 있죠? 이렇게. 예. 요 씨앗을 다시 심어서 파종하면은, 예, 또 나옵니다. 예, 딱딱하게. 예, 아주 딱딱합니다. 눌러도. 아주 잘 연그렇네요. 사실 요 암컷들은 이 씨앗을 맺기 때문에, 예, 아스파라거스가 굵게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아스파라거스를 전문으로, 심는 농가에서는 예, 순놈만 예, 골라가지고 이렇게 분주해가지고 기른다고 하는데 저희는 아직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하고 있고요. 예, 이렇게 섞여져 암놈 순놈 섞어져 가지고 지금 심겨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태가 워낙 안 좋습니다. 하우스하는 올해 수확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 좀 쉬라고 하나 봅니다. 예. 현재 이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예, 뭐 그냥 살균제, 살충제를 뿌려주려고도 했는데 물론 뿌려줘야 합니다. 뿌리기 전에 요거를 예치기로 예, 전체를 다싹 베어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깨끗하게 예 깨끗하게 베어낸 다음에 예 한번 농약을 살균 살충제를 한번 치고 그래야지 이제 새순 나오는 것을 또 뜯어야 되겠습니다. 한참 여름 때는 잘안 나오고 이게 좀 가을 정도 접어들면은 그때 또예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하우스 안 하고 이제 바깥에 심은 아스파라거스를 제가 비교해 드릴게요. 바깥에 심은 예, 아스파라거스들은 멀쩡하죠? 이렇게 예, 보십시오. 예, 바깥에 심어 놓은 아스파라거스는 예, 멀쩡합니다. 이렇게 물론 이것도 지금 한참 예, 노린재 같은 예, 벌레들이 한참 달려들어 가지고 비가 온 뒤라 소독은 한번 해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요것들을 밖에 있는 밖에 심어 놓은 아스파라거스랑 저쪽 안에 심은, 예, 하우스 안에 심은 아스파라거스를 깎아주는 작업을 하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 예초 작업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이 오후 6시인데, 예, 지금 모기들이, 땀 냄새를 맡고, 막 덤벼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예, 움직여야지 모기들이, 달려들지 않을 것 같네요. 네, 그러면은, 예치기를 한번 시동을 걸어 보겠습니다.
지금 하우스에 있는 아스파라거스 를 잘라내는 작업을 마쳤습니다. 지금 작업 중에 연기가 많이 나는 거는 제가 이쪽에 이 예초기에 이행정 오일을 좀 많이 섞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연기가 많이 나네요. 이 배합을 25대 1로 딱 맞춰가지고 배합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눈대정으로 맞춘 다음에 섞어가지고 휘발유랑 섞어가지고 작업을 했더니 연기가 좀 많이 납니다. 이렇게 해서 하우스 예초 작업은 마쳤고요. 이제 노지에 있는 아스파라거스 예초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스파라거스 노지에 있는 아스파라거스를 예, 잘라줬습니다. 이제 이렇게 잘라주고 나면은 아스파라거스가 금방 올라오는 게 아니라 한 보름 정도는 있어야지 이게 올라오더라고요. 예전에는 조금씩 올라오는 거 살리려고 가위로 한번 잘라봤었는데 너무 힘만 들고 그 다음에 수확하는 것도 얼마 많지 않아 가지고 차라리 이렇게 한 번에 싹 베주는 게 관리하기에 편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해충이 덜 덤벼들겠죠. 이제 바로 내일이나 모레쯤 여기에다 살균제랑 살충제랑 섞어 가지고 한번 방제를 한번 해줄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한 열흘이나 보름쯤 후에 또 싱싱한 아스파라거스가 예, 솟아 나오겠죠? 예, 그러면 오늘 작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